제 이름은 박서영이고요. 지금 13학년입니다. 제 이름은 변정이이고 학년은 12학년에 있습니다. 뉴질랜드에 2019년 2월에 처음 도착했어요. 뉴질랜드에는 2020년 1월 초에 처음 왔어요. 처음에 학교 선택을 처음에 그 독일어 있는 학교를 찾다가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. 학교 선택은 오클랜드 주변에서 몇 가지 추천받은 학교들 중에서 공립학교로 오고 싶어서 정했어요. 처음 도착했을 때 뭐 친구들 새로 사귀어야 되는 그런 문제 말고는 딱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너무 한국이랑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넓은 학교랑 처음 보는 친구들이랑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있어요. 뭐 힘든 약간이라도 힘든 기색 같은 거 보이면 되게 선생님들이 뭐 힘든 일 있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뭐 되게 잘 챙겨 주시고 해서 되게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처음에 왔을 때 버디로 이렇게 1대1로 도와주는 것도 많고 특히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. 처음 학교 도착했을 때 한국 학교랑은 조금 되게 스타일이 달라서 조금 낯설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. 지금은 적응이 잘 된 것 같아서 학교 생활에서 어려운 건 딱히 없고 그냥 공부하는 거나 그런 면 쪽에서 최대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받으면서 해가는 중이에요. 아마도 13학년이면 내년에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 대학교 입시 정도? 그 정도는 뭐 힘든 점이고 다른 건 괜찮은 것 같아요.